오늘은 6분 너바 소식 고고! 22-23 시즌 올 디펜시브 퍼스트 팀과 세컨드 팀이 발표되었습니다. 퍼스트 팀에는 제런 잭슨 주니어, 브룩 로페즈, 에반 모블리, 지루 할러데이, 알렉스 카루소가 선정되었으며 세컨드 팀에는 드레이먼드 그린, 딜런 브룩스, 뱀 아데바요, 오지 아누노비, 그리고 데릭 화이트가 선정되었네요. 스티브 커 감독은 드레이먼드 그린이 올 디펜시브 퍼스트 팀에 선정되었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조마줄라 감독은 데릭 화이트가 올 디펜시브 세컨드 팀에 이름을 올린 것에 대해 화이트는 항상 팀이 원하는 역할을 잘 해내는 선수이며 그가 세컨드 팀에 선정되어 기쁘다고 덧붙였네요. 화이트는 25만 달러의 보너스를 받게 되었으며 주루 할러데이 또한 12만 9,600달러의 보너스를 받게 되었습니다. 에반 모블리는 코비 브라이언트에 이어 두 번째로 어린 나이로 올 디펜시브 퍼스트 팀에 이름을 올린 선수로 등극했으며 르브론 제임스, 레리 낸스 시니어에 이어 올 디펜시브 퍼스트 팀에 든 세 번째 클리블랜드 선수가 되었네요. NBA 데뷔 후 첫 두 시즌 안에 올 디펜시브 퍼스트 팀에 선정된 선수는 98-99 시즌 팀 덩컨 이후 모블리가 처음이라고 하는군요. 칼 앤서니 타운스는 제이든 맥데니얼스가 올 디펜시브 팀에 선정되지 못한 건 말도 안 된다고 언급했습니다. 스테픈 커리의 클러치 타임 야투율이 공개되었는데요. 마지막 24초가 남았을 때 시도한 8개의 야투는 모두 빗나갔으며 마지막 45초를 남겼을 때 시도한 12개의 야투 또한 모두 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분을 남긴 상황에서는 17개 야투 중 2개, 마지막 2분을 남긴 상황에서는 25개를 시도해 3개밖에 넣지 못했다고 하네요. 레이커스 대 골스의 3차전 경기는 무려 1천만 명의 시청자 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는 지난 24년 이래로 가장 높은 기록이라고 하네요. 조던 풀은 지난 레이커스와의 4차전 경기 패배 이후 매우 화가 났고 큰 좌절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골스는 시리즈 스코어 1-3으로 끌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1승 14패를 기록 중이라고 하네요. 그중 1승은 지난 2016년 오클라호마와의 서부 컨퍼런스 파이널이라고 합니다. 클레이 탐슨은 골스가 역사를 만든 적이 있고 우선은 홈 경기를 지켜내는 것에만 집중할 것이라고 언급했네요. 르브론은 플레이오프에서만 146번째 25-5-5 기록을 세웠으며 이는 2위인 마이클 조던의 무려 2배에 해당하는 기록이라고 합니다. 1973년 스틸을 기록하기 시작한 이후 플레이오프에서 20+ 득점, 10+ 리바운드, 3+ 스틸을 백투백 경기에서 기록한 레이커스 선수는 앤서니 데이비스가 유일하다고 하네요. 제임스 하든이 플레이오프 통산 득점 기록에서 윌트 체인벌린을 제치고 21위로 올라서게 되었군요. 하든과 타이리스 맥시는 5차전 때 무려 53번의 픽앤롤 전략을 사용했는데 플레이당 1.15 득점을 올렸다고 하네요. 제이슨 테이텀은 5차전 경기 직후 인터뷰에서 원정 경기에서 항상 야유를 당했기 때문에 별로 새로울 것이 없다고 말했으며 그저 플레이가 잘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테이텀과 제일런 브라운이 60+ 득점을 합작했을 때 두 자릿수 점수차로 패한 것은 이번 5차전 경기가 처음이라고 하는군요. 지난 경기 충돌이 있었던 니콜라 요키치와 피닉스 구단주 매디 시비아가 화해했다고 하며 5차전 경기 커리어 플레이오프 10번째 트리플 더블을 작성했습니다. 요키치는 플레이오프에서 두 자릿수 트리플 더블을 기록한 8번째 선수이자 첫 번째 센터로 등극했네요. 그리고 그는 플레이오프 10경기 한정 300+ 득점, 90+ 어시스트를 기록한 역대 첫 번째 선수가 되었습니다. 찰스 바클리는 요키치를 MVP 투표 탑5에도 뽑지 않은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은 투표를 하면 안 된다면서 그 사람들은 멍청이라고 말했군요. 브루스 브라운은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득점, 리바운드, 어시스트, 스틸 카테고리에서 덴버 벤치 멤버 중 1위를 달리고 있네요. 데빈 부커는 발 부상 상태에 대해 괜찮다고 말했으며 크리스 폴은 6차전 출전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한번 지켜보자고 답했습니다. 야니스 아데토쿤보는 자신의 SNS에 존중하지 않는 것에 대해 지쳤다고 언급했네요. 야니스는 미러키 구단과 또 한 번의 슈퍼맥스 연장 계약을 체결한다면 추가로 2년을 더 플레이하는 조건에 그 금액은 대략 113밀리언 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브룩 로페즈와 미러키 구단은 재계약에 상호 관심 있는 상황이네요. 지미 버틀러와 케일런 마틴의 5차전 출전 여부도 퀘스처너블이라고 하는군요. 지난 4차전도 그랬듯 출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버틀러는 이번 플레이오프 자신이 출전한 8경기 모두 25득점 이상을 해내고 있는데 마이애미 프랜차이즈 역사상 연속으로 이런 퍼포먼스를 보인 선수는 버틀러가 유일하다고 하네요. 마이애미는 2라운드 시리즈에서 64개의 디플렉션과 28번의 루즈볼 상황을 만들어냈으며 7개의 공격자 반칙을 유도했다고 합니다. 이 모두 NBA 최고 기록이라고 하네요.
지난 마이애미와의 4차전 경기에서 32득점 11어시스트를 기록한 제일런 브런슨. 이는 뉴욕 선수로서 1990년 패트릭 유잉이 플레이오프에서 30플러스 득점 10플러스 어시스트를 기록한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스티브 네이스미스는 뉴욕 구단이 줄리어스 랜드를 트레이드해야 한다고 언급했으며 플레이오프를 위해선 칼 앤서니 타운스를 영입하는 게 낫다고 덧붙였네요. 임마뉴엘 퀵클리가 왼쪽 발목 염좌로 인해 현재 몸 상태는 다우트풀이라고 합니다. 워싱턴 주립대에서 플레이하던 데니스 로드맨의 아들 DJ 로드맨이 브로니 제임스가 입학할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로 전학 간다고 하는군요. NBA 드래프트 컴바인에 참가할 선수들의 리스트가 확정되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모으고 있는 빅터 웬반야마는 아쉽게도 프랑스 리그가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불참한다고 하네요. 앨런 아이버슨이 대만에서 팬들과 만남을 가질 것이라고 합니다. 전 포틀랜드 올스타 선수 브랜든 로이가 포틀랜드 구단을 대표해 로터리 추첨식에 참석할 예정이라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6분 너바 소식 끝!